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보이는 게 카틀레아거든요. 예, 카틀레아 이름이 카틀레아 트라요? 이게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가 주문한 게 품절돼서 다른 걸로 배송을 해주셨다고 그러거든요. 제가 카틀레아를 이렇게 키웠는데 분갈이를 영상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서요. 예, 지금 남겨보려고 지금 소독하러 가려다가 예, 찍습니다. 근데 이제 이 속에 있었었거든요. 이렇게 밖으로. 그리고 이렇게 밖으로 다 꺼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쓰레기도 나지만 사실 밖크가 끈적끈적해서 이상하다 하고 보니까는 굉장히 큰 지렁인지 민달팽인지가 있어가지고 으악 하고선 집어넣었던 거고요. 죄송합니다. 흔들려서 손으로 쳐버렸어요. 이제 그 다음엔 이렇게 밖을 다 꺼내고 그 다음에 사실 이번에는 소독 안한 가위로 이렇게 싹둑 뿌리를 잘랐습니다. 그런 이유는 지금 소독하러 가기 직전에 다시 영상을 올리느라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잘 자랐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또그 호접란 하는 방법으로 얘도 분갈이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호접란은 수태로 되어 있으니까 수태를 제거해서 버리고요. 얘는 카틀레아는 이렇게 밖으로 심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뿌리가 섞여 있어서 그렇죠. 밖이거든요. 예, 밖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뿌리를 이렇게 막 오랫동안 이 좁은 곳에서 사느라고 고생했으니까 조금 똑바로 예. 그리고 막 엉켜진 거 피고 그러다 보니까 뭐 뿌리가 잘려지기도 했지만 이렇게 해서 그다음엔 제가 하는 소독물에 담가 놓겠습니다. 30분 동안. 그리고 마저 영상을 찍겠습니다. 30분 알람이 또 울리네요. 수돗물에 락스, 유한, 그러니까 유한 락스 또는 플러스 리스테린, 소주, 그다음 식초, 주방세제 등을 섞어서 제가 주로 소독을 해요. 이렇게 30분 침지 소독한 다음에 물로 깨끗이 닦아가지고 갖고 와서 그 다음에는 화분에 이렇게 깔망을 깔고요. 그 다음에는 대립 난석을 깝니다. 이거는 호접란 지금 제 분갈이 보셨으면 걔랑 똑같이 합니다. 예, 뭐 카틀레아나 호접란이나 뭐 비슷한 종류라고 생각해서 사실 저 전문가 아니니까요. 근데 잘 자라고 있으니까 저를 따라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여기 이게 뭐냐면 원예상토 3대 펄라이트 1 그다음에 이렇게 다크 1 이렇게 섞어요. 이렇게 섞은 걸로 사실은 호접란은 7월 말 그리고 카틀레아는 7월 말에 같이 샀는지 아니야 7월 말에는 동양란이네요. 예, 동양란 샀고 8월 초에 동양란의 꽃은 아름답다기보다는 작고 향기 나는 그 고고한 그런 거고요. 예, 저도 화려한 게 갖고 싶어서 호접란을 8월에 샀었어요. 그 호접란처럼 계속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반수경을 했어요. 그때는 화분도 없고 여러 가지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은 페트병, 아이 집에 있는 페트병을 갖다가 그 반수경 재배를 했었고요. 지금은 이렇게 다 섞어서 난석 이렇게 대립 난석을 깔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섞어서 재를 놓고 합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할게요. 이렇게요. 호접란용으로 상토 대 펄라이트 대 바크를 3대 1대 1로 섞은 거를 넣습니다. 다시 말하면 화분에 깔망을 깔고 대립 난석을 넣고요. 그 다음에는 이 소독한 카틀레아를 넣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이렇게 발로 잡고 하다가 놓쳤어요. 그러면 지금도 발로 잘 잡고 있지만 또 놓칠 수 있어요. 이렇게요. 지금 봐봐요. 대림, 아, 잘안 보이겠네. 다시. 대림 난석.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얘를 들고
호접란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화분의 높이까지 넣습니다. 그거는 생략하고 저 혼자 할게요. 영상은 잠시 중단. 이렇게 화분의 높이까지 지금 호접용 상토 데이 플라이트 데 바크 3대1대1. 지금 안 보이게 찍고 있네요. 요거를 이렇게 화분의 높이까지 넣고요. 그 다음엔 물 3번 줍니다. 이거를 이게 올려서 뿌리가 어느 정도 드러나는 데까지요. 그러면 분갈이가 끝입니다. 그 관엽식물의 그런 것처럼 이거를 들고 물을 주면 물의 힘에 의해서 이 수압 그것에 의해서 흙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물 주는 어떤 높이까지 됩니다. 물론 저는 저면건수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흙이 이제 다져지잖아요. 물에 의해서. 그래서 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는 저는 이렇게 화분의 높이까지 지금 이거 보면 더 높지만 이거를 올리는 순간 또 구멍이 나니까 조금 여유가 생겨요. 예. 그러면 카틀레아 분갈이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더 아까 물 주는 건 여러분들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생략할게요. 감사합니다.